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정 연휴도 지나고 해서 현재 굉장히 큰 이슈죠.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함이 커져가는 상태인데, 저 말고도 이미 앞에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들께서 육효점도 보신 걸 제가 영상으로도 봤고요. 연휴 내내 좀 고민을 했어요. 아, 나도 주역점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지 말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제쳐놨다가 지금 28일 새벽에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개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에 대해서 제가 정신이 좀 맑을 때 지금 새벽 2시 반 지났거든요. 점사를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예, 점사를 보기 전에는 마음이 정갈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화하는 팥을 따로 좀 준비를 해서 만지작거렸고요. 몸과 마음이 정갈한 상태에서 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점사가 나왔냐면, 우선 이제 칠판에 제가 적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주사위로, 전복 주사위로 점을 쳐봤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위로 오고 붉은색이 아래로 오도록 해서 점을 치거든요. 저랑 다르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규칙 정하기 나름이라서, 주역에 대해서 지식이 깊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네, 우선은 우한 폐렴에 대해서 2월 안으로, 양력 2월 안으로 잠잠해질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고요. 육효와는 다릅니다. 육효는 제가 친 날이 경호일이기 때문에 경호일에 한해서 효를 뽑고 이렇게 하면 칠수 있어요. 예, 근데 계산 방법은 다른 거고, 주역점은 말 그대로 주역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변화율로 이렇게 한번 내어봤거든요. 점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규칙은 한번 정하면 바뀌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연습장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잠깐 봤죠? 보셨죠? 이렇게. 이거는 수, 물수입니다. 수택절이라고 지금 첫 괘가 나왔고요.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장면을 칠판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칠판 화면으로 화면을 좀 옮겨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질문을 했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으로 주역 점사는 육효와 다릅니다. 예, 날짜, 명리로 이렇게 뽑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전복 주사위로 뽑는 주역입니다. 이걸로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 뽑았던 것이 수택절, 그리고 동안효가 다섯 번째, 육오효입니다. 이걸 이제 육오효라고 읽고요. 지금 보시면 수택절의 수는 물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태는 바꿀 태가 이제 바뀐 연못 부분인데, 절이거든요, 절. 이쾌 이름이 절인데, 절은 이제 이렇게 적어요. 아마 이렇게 적을 거예요. 한자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규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는 이 물을 바다라고 했는데, 수택이거든요, 택. 이거 물이에요. 근데 이 택은 제가 바다라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옛날 고대 사막 굉장히 넓었죠. 중국은 땅이 엄청 넓었잖아요. 지금 우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아시겠지만 교통의 요충지죠.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옛날에는.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더큰 물이고, 얘는 그 물보다 조금 작은 물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바다 아래의 연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드넓은 어떤 큰물 아래의 도랑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물은 그다지 긍정적인 뜻은 못 됩니다. 얘는 부정적인 물이에요. 어둠. 이 물은 어둠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쾌가 수택절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다섯 번째 효가 동에서 지택님으로 변했어요. 수택절이라는 뜻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래에 지금 보시면 또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고요. 바닥을 쳐야 다시 회생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택절에 해당하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지택님인데, 이 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못. 근데 지택님의 림은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데, 이제 림이라고 제가 적긴 했죠. 이게 순서를 밟는다는 뜻이 있어요. 급하게 가면 안 된다는 뜻이고, 또땅 아래의 연못이라는 쾌의 뜻은 어떤 만물을 키우는 큰 힘을 뜻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급하게 가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근차근 FM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2월 중에 이 우한폐렴이 조금씩 완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두 번째로 가게 된다는 것은 2월 상순, 그러니까 2월 앞, 그리고 이것은 2월 하순이 될수 있어요. 중순까지의 흐름이 분수를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2월 보름까지도 계속 확산이 될 거예요. 일단 우한폐렴의 확장 자체가, 그리고 하순 같은 경우는 이게 지택님으로 변하는 거니까 조금씩 완화는 되겠죠. 근데 절대로 급하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경책을 쓴다든가 이거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게 육오효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수택절에 오효가 나왔었는데, 동파역전이라고 하는 옛날 책을 뒤져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육오에 대한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육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존귀한 자리에 머물고, 또두 번째 효, 이두 번째 이효와 호응을 해서 아직 부족할 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것에 부드럽기 때문에 나의 덕을 마음에 품게 할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내 포지션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은 2월 아마 보름 넘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간다라고 하는 쾌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역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뭐 주관적인 부분이 섞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간결하죠. 그리고 앞면과 뒷면으로 이렇게 쾌를 뒤집어서 또볼수 있으니까 변화한 이 효에 대해서 뒤집어 봤을 때에도 첫 쾌와 뒷쾌 자체가 180도로 다르지는 않아요. 일단 어느 정도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될 것은 분명해요. 기하급속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뉴스를 봐도 지금 당장은 뭔가를 할수 있는 게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잠복기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쾌의 뜻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결을 유지하고 제가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 하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되도록 삼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한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즉 2월 하순쯤 되면 순서를 밟아 나가서 차근차근 지금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주역으로 이렇게 뽑아보니까 또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혹시 주제를 또 정할 수 있으면 제가 가끔 이렇게 또 주역 풀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주역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역을 굉장히 잡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그래요. 주역은 옛날 전쟁 나가기 전에도 옛 영웅들이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고 주역점을 쳤었고요. 주역을 점사로만 여기면 안 되고 얼마 전에 손기훈 박사님께 이 책도 받았거든요. 미리 보는 미래 10년이라고 해서 이 10년간의 운을 주역으로 이렇게 풀어서 적어주신 책이에요. 주역이 그냥 잡스럽게 점 보는 게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운도 볼수 있지만 이 주역 64개의 쾌의 뜻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책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나라 자료들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주역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다시 한번 또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